예,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새가족 사주 교육반은 제가 늘 영적인 유치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를 조금 더 알아가시고 또 수료 후에 또 예배 드리실 때 조금이라도 이제 기독신앙을 처음 가지신 분들은 모든 용어들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사주 교육을 받다 보면 제가 조금씩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또 예배 드리실 때도 이런 용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예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해하시기도 편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가듯이 예,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치고 궁금하신 것도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예원교회 앱 들어가면 저희 새가족 메시지 코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 그대로 제가 화요일 정도에 링크가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상설반이라서 52주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10월 넷째 주다 보니까 사과 나가요. 예,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주차 때는 또 1주 나가고 2주차 때는 또 2주차 메시지 나가고 해서 그대로 주차별로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교육 4주차 사과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목이 보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변화된 삶들 많이 보셨어요? 그래도 나를 예원교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래도 먼저 예수 믿고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변화된 모습 보고들 많이 오셔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요즘은 되게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이 진짜 변화인지 그리고 왜 변화가 되지 않는지 여러 가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런 변화된 삶. 요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고린도후서를 줄여서 고후로 적습니다.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나의 구주로 예, 모셔드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하고 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망했건 뭐 사주 팔자 운명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전 것 다 지났고 이제 새 것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저의 간증처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용어가 나는 원래 그래 이 말이잖아. 원래 그래 이 말하고 절대 안 돼 이 말 저는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으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단어다. 절대 안 바뀌는 것도 그거는 내 불신앙이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 변화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원래 그런 것도 아니야. 원래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지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늘 살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최수정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저는 사실은 부모님한테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 쓰리삼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니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냥 효녀였어요. 효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도 와닿지도 않아. 뭐 벌레 하나도 사실 못 죽이는 사람이 저는 포커페이스가 원래 안 돼. 이렇게 거짓말하면 여가 덜덜 떨리고 안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면 일단은 뭐 아부성 발언 이것도 못할 정도로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하여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졌다고 기독교는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 막 아니 법 없이도 살 정도인데 우리 부모님은 다 법 없이 살 정도로 왜 그런 표현들이 사실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약간 거부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루저 마인드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 의식. 난 뭘 해도 안 돼. 이게 참 강했던 사람이고 자신감도 전혀 없고.
자존감도 전혀 없고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을 오늘 딱 보면서 저는 오늘 그 생각했어요. 아, 우리 새가족분들한테 오늘 어떤 재밌는 예화와 함께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 사실 저는 이제 한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록을 틈틈이 해놓긴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기도하면서 이론을 전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는 그냥 증인으로 쓰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행복했고 예수 믿고 내가 평안해졌고 예수 믿고 우울했던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해졌으니 사실 나는 오늘 그냥 여러분들 앞에 그냥 진실되게 그냥 증인으로 쓰면 되지. 그러면서 이론과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 이론을 전달하는 목사는 최소한 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되게 루저 마인드가 강해서 자존감도 낮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라는 거에 아주 찌들려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실제로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내가 질 것 같으면 도전도 안 했고 또 자존심은 세가지고 약간 떨어지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멈춰버리고 뭐 어차피 뭐 탑 못할 거면 그냥 주저앉고 그래서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도 못했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눌려 살았어. 그냥 눌려서 겉으로는 되게 착한 효녀고 착한 사람이지만 저는 되게 눌려서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대부분 아홉 가지 자료도 하나 못하면 혼나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눌려. 그랬던 제가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 뭐 금방 뭐 공부도 못했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했겠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사실은 따라오지 못했던 사람인데 제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자존감이라는 게 회복됐고 야 좀 실패하면 어때 도전하는 것 자체가 멋진 거야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도전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실패하는 게 싫어서 아예 도전도 안 했었어요. 어차피 딱 봐가지고 내가 이기지 못할 거면 아예 도전을 안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자신감이 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이요 대부분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중할 수 없는 환경들 그런 어떤 정서적인 상태들과 자신감이 없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대부분 머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저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늘 되게 머리가 나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도전해보니까 20점이 30점이 되고 30점이 50점이 되고 나라는 인간도 하면은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됐고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신학대학원과 또 교육대학원 가서는 진짜 3시간씩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그 대학원 3년 다니고 이러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야 이러면 내가 하버드를 가도 서울대를 갖고 왔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뭔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 지금 목사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는 거의 문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개념도 없고 가로 세로 금색은색도 구별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럼 바보가 어딨어요 여러분. 이런 저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서 쓰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방황하고 힘들어하실 때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만 있으면 괜찮아요. 보통 뭐가 문제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흔들려. 내가 사고치는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엄마가 흔들려.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는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아직도 사고치고 있어도 엄마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엄마 손을 들어줘요. 보통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근심 걱정하니까 그 근심 걱정대로 그냥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우리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어서 나 너무 외롭고 교회를 올리면 눈치 보이고 불신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교회 올리니까 나 너무 외롭고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시기 때문에 물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가장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실 판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때로는 외로운 것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왜 우리는 좀 외롭고 힘들어야지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아주 못된 체질을 갖고 있어요. 좀 살만하면 절대 살만한 그 포인트만큼은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외롭게도 만들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믿음도 성장시키면서 조금씩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 여러분 뭐가 변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놈이 그냥 담배 피다가 그냥 예원교회 다니더니 담배를 뚜껑 그냥 술도 안 먹고 아이고 변화됐어. 아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이고 믿음 좋아.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불교 다니거나 천주교나 타종교에 있는 분들도요 술 담배 안 하고요 헌신봉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근데
그 사람 챙길 줄 알고 나보다는 남들 더 도울 줄 알고 이러면 그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린 보통 변화됐다고 하면은 뭔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 변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좋은 변화죠. 그래도 술 담배 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안 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사람은 일단은 영혼이 변화돼야 되고 내적인 상태가 변화된 다음에 나오는 외적인 게 진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섰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어떤 루저 마인드로 어떤 인생을 살았건 사업을 실패했건 가정이 깨졌건 내가 지금 질병이 들었건 다 지나간 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걸 자꾸 꿈을 꾸셔야 돼요. 몸뚱아리는 이렇게 예언교에 와 있는데 이 사상이나 생각은 여전히 내가 옛날 그 실패자 의식에 매여 있으면요. 그 절대 응답이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도 왜 응답이 없냐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요 응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예원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축복이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진 않아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패러다임과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전히 실패자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햇빛에 들어가려고 해도 널판지로 딱 눌러놓은 것 같아요. 널판지 걷어내야지 햇빛이 들어가든 말든지 하잖아요. 아무리 햇빛이 내릴지도 먹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햇빛이 못 내려오듯이 우리 마음의 먹구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걷어내는 그 도전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 그 사상과 패러다임에 그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던가 이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믿음도 다 알아서 믿음도 넣어주고 알아서 다 그 좋은 생각하게 해주실 거고 이러면 우리가 뭐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하이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지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좀 자꾸 이렇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가만히 있는데 물리쳐주고 뭐 아니에요. 익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뚝 떨어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도전할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반드시 도전해야지 변화된 삶을 살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변화되고 저절로 응답받고 저절로 응답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에 보시면 도자기에 찍힌 낙인과 도장이 있어요.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좀 미술을 했었고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는 이 도자기를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항상 저는 최수정인데 언니는 최수미예요. 그러니까 숨클레이라고 해서 항상 이름을 이렇게 새겼었어요. 그럼 보면은 그 작품이 주인이거든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내 작품이야 라는 거예요. 이 작품 내 거야 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세요. 쌍둥이도 여러분 되게 다른 거 아세요? 쌍둥이도요 저희가 10분 간격으로 태어났는데도 달라. 저는 목사가 되면서 목소리가 점점 저음이 되고 바지를 즐겨 입고 언니는 권사님인데 여성스러워 귀걸이 하는 걸 좋아하고 레이스를 좋아하고 치마를 좋아하고 목소리 톤도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직업에 따라 환경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쌍둥이래도 또 그 인생의 패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셔야 됩니다. 엄마가 배 아파서 낳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거야라고 찜을했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이제부터는 보호하고 끌고 가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거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낯설실 거예요. 우리가 한자로는 기독교인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우리가 150년 전 우리 한국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요. 교육과 여러 가지 계몽운동을 했었고 또 국가 이런 막 정말 독립운동도 했었고 정말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교회 와서 세상을 배웠어요. 뭐 교회 안에 세상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라고 할 정도로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것들이 막 더 급증하고 기독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렇게
조사한 걸 봤더니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배타적이면 너무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야. 그리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일상생활이 너무 불일치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보통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기독교에는 붙여요. 희한하죠. 아이고 저기는 천주교쟁이요. 저기는 불교쟁이요.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보면은 예수쟁이. 작작 믿어. 너무 미치게 믿지 마.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이고 저 예수쟁이. 그 다음에 기독교가 유난히 짝퉁이 많아.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장가지들이 막 나오잖아요. 물론 교파도 많지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불신자 어머니가 다리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목사님 옷을 막 다 찢어버리고 막 얼굴에 침을 뱉고 에비를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이러면서 다리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막 죽어버린다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어머니가 막 핍박을 하신 거예요. 에미랑 하나님 중에 선택해라 이러면서 어머니가 막 다리 위에서 막 나 죽는다고 막 기어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리 위에서 얼마나 뻘쭘이야. 아이고 놈아 내려놓고 가던지 아니면 저놈이 어찌됐고 하나님을 택하고 간 거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막 배신자 같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나중에 오셔서 정말 교회 뒤쪽에 딱 앉아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으면 너무 섭했다는 거지. 이쪽 마음은 저 아들이 애미보다 그 서양신 그 하나님이 뭔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굉장히 섭했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뭔가 저놈이 믿는 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직접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가 지금도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나는 게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되게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너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당신이 목사고 당신이 장로고 그래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면 그래도 예수쟁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담배? 이 말은요. 사실 비아냥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기대치를 사실은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 담배를 끊었다? 뭔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변화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내적인 게 변화되지 않으면 술, 담배 순간적으로 끊을 수 있지만 내 내면이 치유되지 않고 정말 정확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기 본색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현실은 굉장히 좀 지금은 좀 창피한 그런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창세기 3장 사건. 예,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다 그걸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따먹었다라는 과실수 하나 따먹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굉장히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시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99.9999의 모든 옛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너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임하지만 이 선악과는 따먹는 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영적인 시청각처럼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 받았어. 그것이 창조 원리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경계선으로 아무리 인간 너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분명한 경계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교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기억장치로 그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마귀라는 영적인 실체가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속으면 안 돼. 라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거든요.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 속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이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뱀이라는 이 매개체를 사용해서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자신의 존재를 깜짝까지 속이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도록
하나님 없어도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영적 교만에 쓱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따먹게 만들고 내 조금 뭐 왜 그래 뭐가 복잡해 따먹을 거 몰랐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유의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자 가자 오늘 몸에 수료니까 일단 오자 오자 뭐 네 번 중에 이제 네 번은 오라고 했으니까 가자 오셔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로봇처럼 세팅해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게 한 건데, 이제 그거를 잘못 사용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데 사용한 거지 말씀을 지키는 데 자유의지를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거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 보시면은 아담 사건, 예, 이것이 바로 선악과 범죄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시작된 문제가 지옥 배경, 예,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천국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지옥 배경으로,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성경에는 마귀, 예, 사탄 마귀 같은 의미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종속되어지는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에겐 참으로 많은 먹고 사는 문제들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사에 찾아오는 모든 근본적인 부분이 아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구나. 물 떠난 물고기에게 있어서는요, 그 어떤 먹이도 어떤 보살핌도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갈 때만이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지옥 배경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 속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체인 사탄 마귀에게 장악돼서 사주팔자 운명이란 덫에 모든 사람들이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이 근본적인 부분을 아셨다는 것만도 엄청난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보시겠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뭐가 달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종교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 또 우린 기독교를 지금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해서 조금 비교해서 도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어원은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무속세계도 보면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큰 신 불러서 잡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럼 큰 신은 우리한테 복을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도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잖아요. 강도는 무조건 나쁜 것처럼 귀신의 세계도 사실은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없어요. 그럼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냈다고 해서 큰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느냐?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원 자체가 두려워서 귀신을 달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해코지하지 말라고 달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행위고, 또 모든 종교는 점을 치고 운명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쪽을 한번 보실까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선행하고 봉사하고 막 돋닦고 해서 지금 오늘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오늘 예원께 오셨고 이 복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모든 종교가 운명을 따지고 점을 친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주팔자 운명을 깨뜨리셨어요. 자, 우측의 그 도표를 보시면 종교는 인생의 길과 진리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을 못 찾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바로 찾던 그 길이 바로 나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죄 짓지 마. 열심히 살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야만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떠나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가 하면 뭘 할 수 있겠어. 무거운 짐들 다 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그 짐을, 그 멍에를 가볍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도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지금 거의 죽어가요. 이 산소호흡기 끼고 간신히 호흡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너 집 청소 했어 안 했어? 너 왜 어제 거짓말 했어? 너 왜 똑바로 못 살아? 너 왜 착한 일 안 해? 지금 중환자실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살려야지. 그 사람에 있어서는 빨리 생명을 살려야죠.
생명을 살리고 그다음 건강해지면 그때 집 청소도 시키고 똑바로 삶도 생기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중환자와 같이 먼저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착함과 의로운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허랑방탕하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중환자와 같아서 먼저 교회에 온 새가족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을 가르치면 되는데 보통 거꾸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너가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너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 보통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착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니?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서 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행함으로 구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고 그 결말은 저주와 재앙이지만 자,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섬긴 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의 끝은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아니라 참 자유와 또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원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많은 돈을 헌금하거나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완전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실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내가 여러분이라면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당장 내 사업이, 당장 내 자식 문제가, 당장 오늘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메리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까? 저는 그 고민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거, 교회 다니는 게 막 메리트 있게 다가오세요?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닌데 여기 앉아 있을 지금 이럴 때가 문제 해결하러 뛰어다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주일까지는 그냥 주일이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는 것처럼 살다가 토요일 저녁 되면 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교회 왔어요. 헌금 막 허겁지겁 챙겨가지고 교회 오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과 삶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어차피 그냥 내 페이스대로 쭉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뭐가 바뀌었으면 제 한 주간 삶이 주일하고 한 주간 삶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에 해결돼야 되는 내 집구석의 문제, 내 자녀, 내 먹고 사는 부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맛 나지 않겠어요? 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나중에 그거는 뭐 죽어봐야 이거 보통 얘기하시잖아요. 오케이,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연결되셔야지 신앙생활 재밌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는 교회고 한 주간 삶은 또 지지리 공상으로 난 너무 힘들고 또 교회 가서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한 주간 삶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면 완전 이분화돼서 저는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무거운 짐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되게 많이 속고 방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주일날만 계시고 한 주간 내 삶 속에는 없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고민 속에 내 경제 속에 내 인간관계 속에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해봤거든요. 그 직장 문제 속에 받는 스트레스 문제 속에 거기도 똑같이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 주시고 또 해결책을 주시고 정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야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냥 예원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먹고 사는 문제 진짜 개입하시더라. 그래야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시급한 사람 앞에 자꾸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와닿겠어요 여러분. 빨리 죽으라는 말밖에 안 드리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와닿겠냐고요. 근데 죽어서도 당연히 우린 천국 보장받지만 이 땅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축복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해요. 기독교 너무 편파적이야. 너무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든지 키는요 하나로 다 열려야 돼요. 그치? 암호도 하나의 암호로 열려야 돼요. 모든 그쵸? 그냥 모든 그 암호 갖고 뭐 다 열 수 있고 하나 열 수로 모든 문 다 열 수 그러면 이제 도난 사고 일어나잖아요. 뭐든지 거기에 맞는 자물통의 열쇠는 하나인 거예요.
암호도 하나인 거예요. 그처럼 조금 배타적이긴 해요. 그런데 진리는 이것도 진리가 되고 저것도 진리가 되고 다 진리가 되면 우리는 그걸 더 이상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유용한 정보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진리는 원래 유일성이고 약간 배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면 십자가에 대속,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 대신 그 죄를 다 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을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기독신앙의 양대산맥이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세 가지 이거를 여러분 뭐라 그러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초의 뿌리가 근본이듯이 뿌리를 뽑아야 더 이상 잡초가 자라지 않듯이 우리 인생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린 지옥 배경 속에 죄라는 문제를 갖고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에 장악되어 살아 있었으면 일단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뿌리 같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열매로 맺혀 있는 수없이 많은 나의 많은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 시간표 속에 개입을 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사탄 마귀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 지우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두 위에 양말 못 신잖아요. 그래도 양말 신고 구두 신으셔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고 제 문제를 해결받는 부분이고 사단의 손에서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이름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요거 지옥 배경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장악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약속도 믿잖아요. 그렇죠? 오늘 10시에 오면 교육이 있더라 믿고 왔더니 편안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서 뭐 세게 믿거나 열심히 믿거나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들 우리가 이거를 영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접.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았구나.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던 길을 이렇게 돌이키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강요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분의 기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직은 뭐 실감도 안 날 거고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저희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지옥 배경 아닙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의 죄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이야 이제 그거를 입에 담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던진 사주팔자 운명 나와 상관없이 이제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에게 거꾸로 오히려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된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시면 교회의 축복이에요. 예원교회의 땅이라는 건물에 여러분들이 오늘 와 계신 거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됐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예원교회의 땅만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기도응답 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 땅끝에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교회의 참 주인은 하나님,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 뭐 장로님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자, 이단. 본편적으로 우리가 정통 이단에서 벗어난 교리를 같이 이단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단은요. 삼위일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한 위, 삼위인데 일체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신비인 거거든요. 일단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거기다가 막 이만희 교주나 막 문선병 이상한 교주 껴놓고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분명히 구원 받으셨고요.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복음에 더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되죠.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의 베이스가 되셔야 되고요. 말씀 따라가셔야 되고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요약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이건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의 오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은 사당총신 나오셨어요. 예, 사당 총신 나오셨고 부산 수영로교회 장로님 출신이셔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흔에 이제 개척을 하셔서 벌써 우리 37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정우주 목사님은 수영로 부산 수영로 교회 그 장로님 시절에 일단 전국 그 전도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 다니시면서 많은 간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업 가셨고 그리고 37년 동안 예원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예원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고 또 지역에 또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굉장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뭐 아이들 후대 교육 이런 거 굉장히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태영아,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소년, 중등, 고등, 시니어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원교회에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성경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거예요.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기도의 축복.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뒷장에 보시면 모든 종교가 다 기도라는 행위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자체가 수준이 다르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게 되어 있고 자 아홉 번째 예배의 축복. 그래서 사주 교육 이후에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 우리가 강단 말씀이나 표현을 예원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강단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 보면 아멘이란 말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어요. 저에게도 그 축복 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신앙 고백이자 결단이기 때문에 아멘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색해 하시더라도 아 이거는 좋은 말씀할 때 그걸 내가 꿀떡 내 거로 소화시키는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헌금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은 헌금 드릴 마음이 없어 라고 하면 억지로는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중심을 받으시니까 헌금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봉사와 헌신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추천하지만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봉사 헌신보다 저는 조금 워워워 여러분들 말씀 듣고 믿음 먼저 키우시고 먼저 응답도 좀 보시고 해서 그때 헌신 봉사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거 먼저 하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영접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사실 오늘 한번 영접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교제 축복은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은 전도회 같은 나이 또래로 연결되는 전도회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덜 외롭고 나랑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원교회 안에도 같은 영적 가족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한번 볼게요. 착한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근데 착한 사람도 구원 받죠. 근데 요거는 보면 보통 우리가 착해야 구원 받고 나쁜 일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착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 요 근본 문제 해결 받은 사람, 이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가 정말 욕을 먹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정말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석이 힘이 있으면 철들이 와서 붙듯이 내가 제대로 응답 누리고 제대로 예수 믿으면 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 거기 필요한 만남도 주실 것이고 영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화되시고 또 믿음의 성장 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